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못하는 이유는 주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힙스채면 치료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힙스채면은 무의식에 접근하여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정신적인 장애나 트라우마로 인해 공부를 꺼리는 아이들에게 힙스채면이 좋습니다. 치료법을 적용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힙스채면은 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줍니다. 한국의학채면심리연구원 상담은 010-4775-8615로 전화주세요.